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북 안동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06 안동장사 시름대회. 자, 이제 8강이 모두 가려졌는데 대진표를 한번 볼까요? 네, 마산체육회 모재욱 선수 오늘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8강에 진입했습니다. 울산동구청의 이한신과의 대결, 그리고 역시 구미시청의 서강원과 김용대의 대결, 설라와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대결이죠. 그리고 박보건과 김진우, 그리고 이광재와 우형원의 대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프로를 대표하는 두 명, 아마추어 4강으로 꼽히는 네 명이 모두 올라왔고, 아마추어 또 이 젊음을 자랑하는 우형원, 이광재 선수가 여기에 또 가세를 한 그런 형국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광재. 모재욱 장사가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184cm 신장. 지금까지 동산 한라정상을 11번을 밟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이 생일날을 맞이하면요, 참 고민이 있습니다. 네. 미역국을 아침에 이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겠고요. 안 먹었겠죠? 네, 그렇죠. 이 경기를 다 끝나고 이제 네. 대부분 먹습니다. 이한신 선수는 신장이 183, 뭐 거의 같습니다. 아마추어 전적도 상당히 많은 선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추어 역사급 4강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 오늘 현 이 한라장사라고 하는 조준희를 16강전에서 이기고 모재욱과 대결을 하는데, 조준희는 이 커리어가 좀 짧은 선수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손 치더라도 말이죠. 모재욱까지 이긴다면은 참 오늘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큰 이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모재욱 선수는 프로에 지구전에 제일 잘하는 선수고요. 그렇죠. 또 아마추어에서 지구전에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한신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같은 기술을 같은 성향의 이 기술을 쓰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저 더 셀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손을 뺐습니다. 역시 올해 끌고 가는 스타일의 씨름이기 때문에 손을 빼고 경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누가 더 잘 파고드나 네. 거기에 관건이 되겠어요. 자, 모재욱 장사는 저렇게 하다가 이제 삿바 한쪽만 잡고도 끌어치기가 가능한 선수.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끌어치기 하면서 발목을 잡는지 이런 저는 근태가 나오죠. 네, 이한신 선수도 지구전 아주 능한 선수인데요. 자, 이 지구전 씨름의 대가들이 지금 붙었는데, 한 명은 프로 선수, 한 명은 아마추어 선수. 아마와 프로의 자존심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이 지구전 싸움에 있어서는 이 손바꾸기를 누가 잘하냐. 네. 이 삿바를 빨리 바꾸면서 잘하냐. 잘 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역시 상대방의 수를 읽는 능력이 어느 선수가 뛰어난지 말이죠. 네, 그렇죠. 저렇게 잡기 싸움에서부터 이해해요. 자, 끌어치기가 가능한 자세입니다. 모재욱 선수. 지금 코치라고 있는 털보 이승삼 장사가 현역에 잘하던 기술. 아, 그러나 이한신도 만만치 않게 견제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한신 선수가 모재욱 선수의 끌어치기를 아니까 자꾸 네. 삿발 잡으면서 들어 올리려고 해요. 자, 이제 끌어치기가 가능한 자세입니다. 모재욱 선수. 아직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한신 선수 또한 만만치 않게 반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잘 기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타이밍을 못 잡는군요. 모재욱 선수. 삿바 잡기만 하지 말고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주의나 경고가 없기 때문에 과연 개체까지 갈 것인지 지금 체중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한신 선수가 104.55고요. 네. 이 모재욱 선수가 104.25kg입니다. 아, 그대로가 선은 됐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모재욱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모재욱 선수는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한신 선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승부수를 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모재욱 선수가 완전 방어 자세. 자! 아, 흐느적거리면서 중심 이동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모재욱.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 개최가 지금 아, 개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최가 말이죠. 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한신 선수가 104.55kg. 모재욱 선수가 103.25. 아, 1kg 이상 이 가벼운 모재욱 장사의 개최승이 됩니다. 네, 구민 설날 장사 시름부터 네. 바뀐 경기 규정이죠.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체중을 알고 나오기 때문에 이한신 선수 계속 공격해봤습니다. 자, 이한신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격은 해봤습니다만 중심 이동이 워낙 뛰어납니다. 모재욱 선수. 네, 그렇죠. 계속해서 허리삿발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왼돼지에 잘 정확하게 못 들어갔어요. 자, 모재욱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준결승전 4강에 진입했습니다.
자, 8강전에서 맞붙었던 프로와 아마추어, 일단 프로인 모재욱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 맹장전의 대결, 지금 얼굴이 보이는 선수가 아마추어의 맹장, 구미시청의 서강원, 이에 맞서는 모래판의 탱크. 아, 이 한라급의 이제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김용대 장사. 이 서강원 장사는 금년 구미 설날 장사 시름 대회 바로 이 체급에서 2품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체전에서는 아마추어 역사급 우승도 했고요. 네, 그렇죠. 김영대 선수하고 이 성황원 선수는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성황원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둘 다 중에 1인자고요. 네, 김영대 선수, 김영대 장사는 한라 정상을 13번 밟았고요. 그리고 기타 대회까지 하면은 모두 17번. 한라급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정상을 밟은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성원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가장 들배지기를 잘하는 선수고요. 네. 또 김영대 선수는 또 프로에서 들배지기를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김영대 장사가 상대 전적에서 두 번 이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민속 경기에서 두 번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한 번도 김영대를 이기지 못했던 이 서강원 선수가 한 번 의욕을 불태워볼 만한데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장사실 저기 결승전에서도 네. 패했었는데요. 이 성황원 선수, 김영대 선수 한번 이겨보려고 지금 삿발을 아주 다부지게 잡고 있어요. 작년 7월 김천 장사 시름 대회 한라 정상 결정전에서 바로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제 맞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시는 김영대 선수가 이겼어요. 네, 김영대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자, 오늘 부인과 아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이 서강원 선수. 자, 어제 예를 든다면 어제 이성원 선수는 이 가족들의 응원의 힘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네, 그렇죠. 했는데요. 전에는 선수들이 가족들이 응원 나오면 부담돼서 경기를 더 못했는데요. 네. 요새는 이 추세가 가족들이 응원 나오면 더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에, 자,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러나 김용대 장사가 누굽니까? 모래판의 탱크. 이 체급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대 장사. 예, 김용대 장사를 이 보면요. 이제 동계훈련을 같이 훈련을 겨울에 2월 달에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훈련을 해서 거의 전성기 시절에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리나 이 가슴이나 어깨 그 근육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청 주의. 아, 이 서강원 선수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서강원 선수 주심이 빨리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데 거기 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자, 이 삿바 잡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군요. 네, 그렇죠. 김영태 선수의 밀어치기나 들배지기를 피하면서 성황원 선수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그 타이밍 당긴다면 해볼 만합니다. 자, 들배지기, 밀어치기. 그러나 장애가 됐습니다. 아, 탱크 김영대답게 순식간에 밀어붙여봤습니다만은 성황원 선수 뒤로 이동이 말이죠. 이 체중 중심 이동이 상당히 헷갈랐습니다. 네, 그렇죠. 김영태 선수도 성황원 선수가 저렇게 손을 빼기 전에 물리쳐야지. 만약에 성황원 선수가 손을 빼서 수감 형태로 차인다면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대 선수는 실수 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김영대 장사는 뭐 금년 들어와서도 이 구미 설날 장사 시름 대회에서도 자신의 관록을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김기태 장사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만 이번 대회 예선에서 김기태와 또 맞붙었다가 김기태 장사가 그만 탈락하는 참 그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어요. 네, 그렇죠. 작년 오늘 설날 대회부터는 이제 김영수 선수와 김기태 선수한테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선수 나이를 보더라도 말이죠. 서광훈 선수가 31살. 김용대 장사가 30살. 뭐 씨름 경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 선수는 프로에서 맹장 소리를 들었고 한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맹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씨름팀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맹장 모재욱과 이한신의 대결. 이한신 선수가 참 아깝게 이제 개최패를 했는데요. 이번 판은 개최까지는 갈 것 같지가 않군요. 네, 그렇죠. 김영대 선수도 시작과 동시에 끝내야죠. 네. 만약 지구전 형태가 된다면 성황원 선수 상체 힘이 좋기 때문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황원 선수도 김영대의 이 선제 공격에 어떻게 손을 풀면서 잘 빠져나오냐가 오늘 이 샵의 주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서강원 선수가 무릎 부상만 상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기량이 훨씬 좋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라장사에도 충분히 도전해보고 있고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네. 다시 시작. 자, 다시 밀어붙입니다. 김용대. 준비. 아, 다시 장애가 되었습니다. 아, 이 서강원 선수가 공격을 당하면서도 이 중심 이동이 좋기 때문에 김용대 장사가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강원 선수가 손을 풀으면서 김용대 선수의 손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저기서 만약에 무리하게 김용대 선수가 든다면은 서강원 선수한테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김용대 선수 자꾸만 밀어붙이면서 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르기 힘을 많이 쓰면 정말 팔에도 맥이 나고요. 호흡도 가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힘든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 약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도록 더 참고 이를 꽉 깨물고 경기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용대 장사 결혼 소식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올 봄쯤에 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시합장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금년 봄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가능했었는데. 네. 자, 김용대 장사는 매 대회 이제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정상을 가장 많이 밟은 선수 13번의 주인공. 오늘 과연 14번째 정상이 가능한지. 네, 김용대 선수는 제2의 선수생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타고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용대 장사. 네, 그렇죠. 앞뒤 가슴이 두꺼우면서 네. 씨름 장사로서 이 천부적으로 기술이나 체력도 타고났습니다. 네, 99년 이 모래판 이 민속 씨름에 데뷔할 때는 전체 승률이 한 4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55.8%. 그런데 2000년부터 내리 승률 계속 1위를 달렸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자, 뽑아주는 서강원. 그러나 방어하는 김용대. 오히려 방어하는 김용대 선수 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방어 그렇죠. 잘합니다. 아, 위기를 맞았던 선수. 이렇게 들었다 내려놓는 순간에 위기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포기하는 순간에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들었다 내려놓을 때는 상대방이 대치기를 못하게끔 그런 형국에서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아, 조범재 선수가 당한 기술입니다. 김용대 선수 저 상태에서 불리합니다. 네, 아, 그러나 김용대 선수가 재빨리 한쪽 발을 뺐어요, 장외로. 네, 그렇죠. 조범재 선수가 저렇게 성황 선수가 네. 못 감아 누르기를 하면은 꼼짝없이 주저앉기 때문에 김용대 선수 진짜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그렇기 자, 김용대 때문에 선수의 이제 한쪽 발 빼는 자세가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경고를 줍니다. 네, 그렇죠. 김용대 선수가 저 상태에서 한다면 무릎을 꿇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김용대 선수 그걸 알기 때문에 발을 빼면서 경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순간에 말이죠. 이 순간에 오른쪽 발을 뺐어요, 김용대 장사가. 아, 이것이 이제 고의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용대 선수가 뒤집기도 잘하지만 이 성황 선수가 그 목을 감아서 딱 움켜 잡으면은 목이 꺾여서 더 이상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서강원 선수도 이제 상체가 상당히 발달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서강원 선수 이 무릎이 조금 아프다 보니까는 네. 이 상체를 이용해서 씨름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체의 기구들은 힘이나 체력은 월등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힘으로 목이 눌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용대 장사가 그런 점을 참 간파를 한 거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뭐 살아달라고 움직였으면 김용대 선수 이 목이 눌려갖고 주저앉고 맙니다. 뭐 경고를 받더라도 일단 다시 삿발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 경기 이 전략 기술에서도 김용대 선수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일단 경고를 받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용대 선수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끝나면은 지휘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김용대 주특기인 밀어치기나 들배지로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1분 17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뽑아주는 서강원.
그러나 김용대가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성원호 선수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히려 빗장거리 시대봤던 김용대. 이번에도 바깥에서 빠지고 있는 서강원. 아, 성원호 선수가 저렇게 손을 밖으로 빼서 수갑을 채운 형국에서는 네. 김용대 선수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성원호 선수의 저 장기입니다. 네. 김용대 장사가 그렇게 지구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정통파 씨름이기 때문에 네. 손을 저렇게 이 양쪽 다 밖으로 빼서 잡히고 있으면 불리한 형국입니다. 자, 경고받은 김용대 장사가 불리한 형국입니다. 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런지 네. 김용대 선수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3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장사 공격해야 됩니다. 자,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자존심 대결. 자, 잡치기 그러나 끄떡하지 않은 서강훈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아, 김용대 선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네, 자, 서강훈이 잘 버티고 있는데요. 네, 서강훈 선수도 살짝 붙여주면서 방어를 해야 되죠. 네. 네, 들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김용대 선수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작년 김천 장사 시름 대회 결승전의 재판. 자, 9초, 8초, 차돌리기. 그러나, 아,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은 김용대 뒤집기! 그러나, 예, 선수의 대단합니다. 자, 이 서강훈 선수가 드디어 모래판에 탱크. 아, 한 번도 못 이겼던 김용대를 한번 무릎 꿇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합장에서 서강훈 선수는 김용대 선수가 한번 이겨보려고 했었는데, 오, 역시 네. 오늘 부인과 아들의 힘이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응원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까? 네, 그렇죠. 어제 이성원 장사에서 오늘 역시 가족의 응원을 받았던 서광원 장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모래판의 최강자 김용대 장사를 무릎 꿇렸습니다. 네, 성원 선수 대단합니다. 한라 장사인 김용대 장사를 물리치고 네. 결국 왔다는 거는요? 여기서 뒤집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김용대 장사의 머리가 닿았어요. 지금은 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좀 무리한 상태에서 뒤집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 뒤집기를 시도해봤던 김용대 그러나 서강훈 선수가 뒤치기. 네, 서강훈 선수는 벌써 계산 속에서 손을 빼갖고 지구전 형태로 자기 형태로 잘 끌고 갔고요. 네. 이 김용대 선수는 처음 한 번 두 번에 그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됐습니다. 자, 오늘 프로와 아마추어의 이제 자존심 대결이 참 치열하군요. 모재욱과 이한신의 대결에서는 모재욱 프로가 이겼고 서강원과 김용대의 대결에서는 아마추어 서강원이 이겼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대진으로 넘어갑니다. 이 박보건 선수와 김진우 아마추어 4강으로 꼽히는 이 두 선수가 또 격돌을 합니다. 박보건 선수는 기장군청 소속 30살 김전배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는 선수. 아주 그 용모가 특이하죠. 자, 김진우 선수도 역시 아마추어 역사급 4강 가운데 한 명. 밑장거리! 안따리! 아, 이 두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워낙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뭐 상대방 전술은 익히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봉호 선수는 네. 안따리나 빗장거리, 지구전 형태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김정태 감독이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김태우라고 네.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프로 선수 가운데 백두급의 김태우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태우 선수, 인하대학교 졸업한 김태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한순간 폭풍이 지나갔고요. 공격수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 김진우 선수가 19람. 체중이 낮기 때문에 손을 수갑을 채운 형국에서 네. 여유있게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바깥사빠를 쥐고 있죠. 김진우 선수가. 네, 저렇게 바깥사빠, 바깥사빠를 쥐고 있습니다. 바깥사를 쥐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지구전하는 선수들이 저런 자세를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왼팔이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힘 네. 쓰기가 불편합니다. 아, 이 두 선수들은 워낙 많이 경기를 해봤어요. 아마추어에서. 서로의 이제 빗장을 들어오거나 들배지기 하려면 잘 빠져나가면서 방어를 잘 하고 있어요 서로. 네. 자, 안따리 뒤치기!
박범원 선수가 앞다리 갔다가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헛다리를 짚고 말았습니다. 네, 김진우 선수 손을 빼면서 상대방의 낚시에 딱 물리게끔 한 형국에서 박범원 선수 그냥 앞다리 가는 것을 낚시에서 쉽게 이기십니다. 네, 역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 기다리던 오히려 김진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앞다리에 헛다리를 짚었어요. 네, 그렇죠. 이 네. 김진우 선수 저걸 발을 노렸던 선수인데요. 박범원 선수 끌어붙이면서 앞다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 다리만 갔기 때문에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고 있습니다. 네, 차분하게 기다렸던 김진우 선수가 4강에 진입했습니다. 아, 지금 이 얼굴을 비켜주는 사람이 안동군구의 옛날에 시드니 출신 체육교사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8강전. 지금 금발머리 우영원 선수, 용인 백옥살 소속. 그리고 왼쪽 키가 큰 이광재 선수입니다. 187cm의 신장. 1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광재 선수는 네, 그렇죠. 21살에 한창 힘을 쓸 나이죠. 증평인삼 소속. 이광재 선수는 처음으로 민속 무대를 밟는 선수입니다. 네, 올해 새내기죠. 네. 인제대학교를 거쳤고요. 네, 오른쪽 우영원 선수는 이미 금년 설날 장사 실험 대회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4폼을 했습니다. 신장이 약 9cm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우영원 선수는 안다리가 주특기고요. 네. 이광재 선수는 들배지기가 주특기입니다. 네, 신장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영원 선수는 자세를 수평으로 낮추면서 가라앉으면서 정확하게 잡아야겠습니다. 네. 자, 이광재 선수는 이제 인제대학을 마치고 금년 처음으로 이제 실업팀으로 들어왔거든요. 김성인삼 소속. 네, 그렇죠. 대학 시절에도 그 역사급으로서 네. 1등을 여러 번 한 차지한 선수예요. 우영원 선수는 자세를 좀 낮춰야죠. 네. 이광재 선수 신장이 크고 하체가 좋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면은 힘듭니다. 네. 이광재 선수는 우영원 선수의 빗장을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체중은 지금 왼쪽 이광재 선수가 높습니다. 자, 뒤집게 그러나 되치기! 이광재 들어 뒤집게 하는 우영원 선수를 되치기로 따돌리고 마지막 4강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젊음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한라급의 새로운 또 얼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네. 이광재 선수, 아이, 잘 싸웠습니다. 그렇네요. 자, 들어 뒤집기가 되는 순간인데 그대로 되치기로 이광재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우영원 선수 무릎이 꼬이면서 살아났어야 되는데요. 무릎이 네. 꼬이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고 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에 모재욱, 허강원, 김진우, 이광재 이렇게 4명이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4호품 진출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구용서 심판이 오래간만에 다시 모래판에 복귀를 했어요. 민속 무대에서 오랫동안 이제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입니다. 네. 이한신 선수와 김용대 선수가 4호품 진출전으로 맞붙습니다. 아, 김용대 장사 조금 자존심이 좀 상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아마추어 서강훈 선수에게 오늘 무너질 줄은 본인도 그리고 김철규 감독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서강훈 선수는 김용대 선수의 몇 면을 다 속속들이 준비를 해가고 나왔고요. 네. 이 김용대 선수는 그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성공을 시켰었어야 되는데요. 그 앞으로는 이 서강훈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서강훈 선수가 한번 이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 프로의 최강 김용대를 이기려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자, 상대 전적은 김용대가 이한신을 한번 이긴 적이 있네요. 예, 구미팀의 윤원철, 송상도 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지금 민속신흥의 장사 타이틀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성황원 선수도 한라장사를 한번 해보고 장사칭호를 받으려고 지금 무던히 그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지금 조금 기분이 상해 보이죠? 김용대 장사 표정이 지금 박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김용대 선수는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됩니다. 네. 이 씨름은 넘어지면 지지만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겼어요. 하지만 자요.
자, 이한신 선수가 또 지구전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서강은 선수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한신 선수는 지구전 형태를 끌어가려고 할 거고 네. 김영대 선수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래 가면은 길이 올 거 없습니다. 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게 안 끌으려고 김영대 선수는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들어가는 김영대. 아, 그러나 양상이 비슷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습니까? 아까 서강 선수와 경기할 때와 양상이 아주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네, 그렇죠. 김영대 선수는 들배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붙이면서 아니면은 밀어치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요. 네. 그 공격을 또 이하시 선수는 피해면서 자꾸 도망가니까 저는 전공이 나죠. 한 사람은 쫓아가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씨름과 지금 수비 씨름의 대결인데요. 네, 전형적으로 이제 창과 이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영대 장사가 날카로운 창이라면 아, 이한신 선수는 아주 두터운 방패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김영대 선수 저런 어려움이 항상 다음번에도 오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기 기술인 안다리나 이 밧다리 기술, 엔베지기 기술을 또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저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수비 씨름을 하는 선수에게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체력이 저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 공격을 하면은 맞받아치고 해야지 경기가 빨리 끝나는데요. 그렇죠. 이 경기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네요. 한 번도 뭐 자꾸만 빠져나가면 김이 세죠. 네. 자, 역시 공격 씨름에 김영대 파고듭니다. 뒤집기 시도할 듯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지 그러나 이한신 선수가 오른팔로 견제를 하죠. 네, 그렇죠. 저렇게 가슴을 누르면서 네. 누르면서 주저앉히기 때문에 김영대 선수 점점 사파가 늘어지고 있어요. 일단 안다리! 네, 그렇죠. 김영대 결국 파고들다가 안다리로 이번에는 이한신 선수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끝내기 수 안다리, 밧다리, 왼다리기로 써야 되죠. 그 상태로 밀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안다리 걸어치기. 역시 아까 그 서강원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김영대 선수는 자꾸만 상대방을 빠지는 거 민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끝내 기술을 띄워야 됩니다. 네, 아 휘심의 1타 안다리 걸어치기. 예, 수비에 임하던 이한신이 그만 뒤로 벌렁 예, 자빠졌습니다. 자, 역시 4호품 진출전 교환판의 경기 왼쪽 비장군청의 박복원 오른쪽 우영원 선수의 대결 용인 백옥설의 우영원 이제 아마추어 실업팀들 중에 이제 그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 하면은 울산동구청이 있을 거고 기장군청, 공작구청, 구미시청, 연수구청, 인천연수구청 네. 뭐 이런 팀들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용인 백옥살도 신흥팀으로서 네.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이제 22개 팀이 출전해서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질적으로 이제 그 많이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옛날 전에 미국 시름과 비교해 봐서도 네.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돼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 체력이나 기술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우리 시름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작년 한 해 동안의 혼돈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은 마련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의 선수 이 구조가 상당히 두텁고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밀어치기 우영원. 그러나 박복원 선수가 이제 발로 견제를 합니다. 뽑아주는 우영원 빗장거리 빠졌습니다. 네, 이 박복원 선수가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부드럽게 하는 신임 선수고요. 네. 예, 우영원 선수는 자꾸 붙이면서 하는 선수인데 한 번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다분히 공격적이죠, 우영원 선수. 네, 그렇죠. 자, 밀어치기. 뽑아둡니다. 그러나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드러내야 되죠. 자, 오늘 이광재 선수에게 분패했던 우영원 선수가 이번 판은 꼭 이기려고 작심을 하고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선수 체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체표를 한번 봐주시죠.
박보검 선수가 오히려 좀 가벼운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박보검 선수가 102.70kg. 네. 70kg고, 그 다음에 우영훈 선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우영훈 선수가 103.6kg. 1kg 정도의 이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안타리! 준비하던 박보건 선수의 안타리 걸어치기, 조금 전에 김용재 선수의 판과 아주 똑같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선수들이 저렇게 마무리 질 수 있는 안타리 기술은 전부 다 그 연말을 해야 돼요. 이제 우영훈 선수가 계속 밀고 들어오다가 주춤하니까 안타리로 역습을 했어요. 네, 안다리가 제대로 저렇게 안다리가 걸리면은 이 씨름은 왼다리 중심이 무너지면 넘어갑니다. 자, 4호품 진출전에서는 김용대와 박보건 선수가 이겨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여기는 안동체육관입니다.